와, 물 벌써부터 더러워지는 거 보세요. 애들이 막 갈가 먹으니까. 전략 농장입니다. 이번에도 뭐 역시나 인기 많고 잘 나갔던 화이트 트리플옥의 올챙이들이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는 저번 애들하고 부모가 달라요. 이번에는 그린 화이트 트리플옥과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트리플옥의 자손들입니다. 당연히 플레이크가 상당히 들어가겠죠. 하지만 완전히 스노우 플레이크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. 물론 한둘 정도 몇 마리 정도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는 조금 플레이크가 들어갈 거예요. 완전 고퀄까지는 안 나올 거입니다. 보통의 경우는요. 자, 얘를 뭐 덩치도 좋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애들로 넉넉하게 들어왔습니다. 한 500마리 가까이 들어온 거 같네요. 자, 우리 또 화이트 트리플옥 올챙이들 재입고됐고 분양가는 똑같이 7,000원입니다. 아, 큼직큼직하니 예쁘죠? 오늘도 이렇게 간이 물맛됨을 하고 있고요. 알량 농장 수조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와, 또 올챙이 다 나가자마자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가 아주 좋죠. 자, 또 날이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 화이트 트리플옥 올챙이들 데리러 오실 때는 방문 입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. 한 마리에 7,000원, 다섯 마리에 25,000원입니다. 개구리가 되면 한 마리에 18,000원이요. 다른 개구리들보다 올챙이나 개구리 분양가 차이가 크죠. 얘들은 일단 트리플옥류들은 좀 먹이나 환경에 따라서 장이율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. 개구리의 장이율이. 물론 저는 장이율이 잘 안 나오지만 전 잘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분양가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. 올챙이와 개구리가요. 그래서 안전하게 기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구리 때 데려가신 것도 좋고요. 물론 제가 올챙이들을 잘 키우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뭐 이렇게 다리를 구성하는 호르몬 촉진도 잘 했기 때문에 올챙이 때부터 키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데려가시면 됩니다. 아, 이쁩니다. 이렇게 바글바글 하니까. 일단은 한번 수조에 풀어볼까요? 자, 일단은 이렇게 풀어놓은 모습입니다. 드글드글하죠? 수조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해요. 이거 뭐 좀 보다가 애들이 많이 좁아 보이면은 좀 더 이제 수조를 분할하든지 더 큰 수조로 옮기든지 해야겠네요. 뭐 다들 아시지만 알량 농장에는 큰 수조가 많습니다. 뭐 이런 데로 옮겨줘도 되고 하니까 일단은 이 상태에서 축양을 해보고 좁아 보이면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에서 한번 봐볼까요? 위에서 보면은 우리 단지 여가기에 여가력이 에어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. 옆에서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일단은 먹이만 한번 줘볼게요.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막 투입을 했기 때문에 먹이 반응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역시나 잘 달려들어서 먹긴 하네요. 아, 근데 이렇게 젤리형 먹이는 안 좋은 점이 물오염이 너무 빨라요. 물론 전 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단점이라면 큰 단점이죠. 와, 물 벌써부터 더러워지는 거 보세요. 애들이 막 갈가 먹으니까. 하, 이거는 언제 봐도 무서운 먹이 반응입니다. 와, 장난 아니다. 우리 올챙이들이 젤리형 먹이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. 여기는 좀 반응이 느리네요. 와, 근데 이거 먹이 더 많이 줘야겠다.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. 일단은 이제 얘들의 선배들 개구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얘 덩치 좋다. 아직 뒷다리도 안 나는데. 자,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자, 다음은 이전에 개구리가 된 애들입니다. 거의 완전 총개구리처럼 생겼어요, 그죠? 근데 이제 자라면서 눈 밑에 이렇게 눈물샘 무늬는 사라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화이트 트리플옥 개구리의 형태로 변할 겁니다. 일단 애들은 뭐 먹이도 잘 먹고 있고요. 먹이는 핀헤드부터 귀뚜라미 소짜리 잘 먹고 있는데 이제는 꽤 많이 성장을 해서 귀뚜라미 소짜리가 더 맞습니다. 일단 뭐 얘들도 분양은 하고 있어요. 한 마리 18,000원인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가능한 웬만해선 반드시 꼭 방문 입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우리 귀여움이들 한번 만져볼까요? 자, 뭐 언제 봐도 귀엽습니다. 또 이렇게 나뭇잎, 인조 나뭇잎 아래 숨어있는 애들도 있네요. 이렇게 아기 개구리 삼형제가 딱 이렇게 모여있네요.
그리고 여기 아직 개구리가 좀 덜 된 애들도 숨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물그릇에는 아주 올챙이 담긴 애들도 있습니다. 이제 저 아이 아까 들어온 애들에게 수조를 양보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개구리가 얼마 안 남은 애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. 사이즈도 이제 제법 많이 컸습니다. 뭐 이만큼 컸어요.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. 새끼도 봄에 다른 샵들로 많이 분양이 이렇게 가가지고 얼마 안 남았고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기도에 뭐 다양하게 위치해 있는 샵 더베스트팜에서도 입양이 가능하시고요. YNK랩타일이나 이런 샵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애들입니다. 자,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. 이번 주 영상은 좀 짧죠? 이번 주 영상을 3개 다 업로드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. 일단은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!